반갑습니다. 박재열입니다. 저희 차량손해 사정사 자동차 구조 과목 맡고 있는 박재열이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 과목, 특히 이제 차량 손사 같은 경우는 우리 두 과목이 있죠. 두 과목. 뭐 대물 이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줄여가지고 원래는 이제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인데 이제 뭐 줄여가 자동차 구조 과목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조 과목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된 벌써 세 번째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박재열입니다. 자, 자, 저희가 이제 수업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수업하기 전에 이제 약간 좀 시간을 가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이제 구조 과목에 한해서는요. 이제 과목이 일단은 하나 과목인데 범위가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은 PPT를 띄우고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일부 이제 제가 이제 뭐 실무를 하면서 사진 찍어 놓았던 거라든지 필요한 자료 같은 걸 제가 이제 PPT로 잘 만들지는 못했어요. 잘 만들지는 못했는데 PPT 자료가 이렇게 지금 좀 양이 좀 많아요. 양이 좀 많은데 그 자료도 여러분들 일단 제공을 좀 해드릴 거고요. 해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로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림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좀 접하게 되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같이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과목은 뭐 이렇게 우리 녹음실 같은데 지금 저는 이제 여기 강의실에 있는데 녹음실 같은 데서 이제 딱, 예, 정적으로 딱 서가지고, 이제 교재 보시든지 아니면 뒤에 PPT 띄워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달할 내용도 많고,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요. 많이 넓다 보니까 뭐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가지고, 뭐 그림도 그릴 거고, 글자도 쓸 거고, 단순히 이제 뭐 PPT만 띄워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제가 이제 뒤쪽에서 여기서 이제 판서도 할 거고요. 이 판서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제가 막 움직여가지고 이 자동차 구조 관련된 또 자동차 이제 부품들 관련된 거를 막 손으로 찝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글을 적든지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보실 때 조금 막 신경은 많이 쓰일 수는 있는데 그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우리 기본서가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기본서가 지금 2005년판에 지금 새로 나왔고요. 뭐쭉 한번 보시면 책은 많이 두껍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뭐 전공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뭐 자동차 관련된 특히 뭐 전문대나 뭐 이쪽 관련된 이제 이쪽 전공을 하신 분들도 뭐 2년, 3년 배울 거를 저희가 이제 단시간에 이렇게 지금 배우는 거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 기본 교재는 말 그대로 기본 교재예요. 기본 교재.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 안에서도 시험 내용에 이제 뭐 상당 부분 나오긴 하겠지만 추후에 저희가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할때 거기에서도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를 다 배포를 해드리고 또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학습을 할 거예요. 학습을 할 거니까 참고로 좀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뭐 대물 이론은 우리 김강준 선생님께서 이제 또 진행을 하실 건데 과정은 똑같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제 기본 강의. 기본 강의가 이제 우리가 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기본 강의가 끝나게 되면 보통 이제 핵심 정리 또는 이제 핵심 정리에서 우리가 이제 뭘또 다루냐면 기출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자, 기출 문제는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 우리 뭐 최근에 한 10년 정도의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이제 분석해 놓은 거를 이제 한번 같이 좀 한번 보실 건데 그 내용들이 보시면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게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반복이 돼가지고 새로운 문제도 있겠지만 기출 문제에서 좀 반복이 돼가지고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를 왜 풀어보냐면 문제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출 문제하고 또는 앞으로 이제 아직 안 나왔던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핵심 정리해서 이제 다뤄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난 다음에 시험이 죄송합니다.
보통은 이제 뭐 연초라든지 그때 이제 우리 뭐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위탁을 주어가 본개발원에서 이제 요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1년간 이제 시험에 대한 시행 계획을 이제 내놓죠. 이제 뭐 언제 접수를 해서 언제 시험을 1차 시험을 보고 1차 시험은 언제 발표를 하고 난 후에 2차 시험 접수를 언제 하고 언제 볼 거다 뭐 요런 이제 계획들을 내놓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한 달 전 정도에 이제 현재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내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보지 않고 어느 정도 내가 서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지금 가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지금 벌써 10월 달이에요. 뭐 여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보험사 직원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쪽에서 전혀 다른 쪽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직원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험계통 이쪽 관련된 계통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보험사 직원이 아닌 이상은 1차 시험을 또 보셔야 되죠. 1차 시험을 보시고 아니면 뭐 작년에 또 1차 시험을 봤는데 안타깝게 또 이제 떨어지신 분들 또 1년 동안 유예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1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뭐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끌면은 굉장히 이제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웬만하면 한 번에 좀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좀 한번 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서술형입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이지만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공부량이 필요해요. 제가 앞쪽에서 이렇게 뭐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알려드리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30%, 40% 많으면 50%까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 60%, 70%는 여러분들이 앉아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자료를 찾거나 또는 자료를 보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 습득을 하는데 이제 혼자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수업은 이렇게 지금 진행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에 보시면 교재가 쭉 넘겨 보시게 되면 뒤쪽에 챕터 14가 있어요. 챕터 14. 챕터 14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고 자동차의 정비 이론과 실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 이제 구조 말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 우리 흔히 말하는 뭐가 찌그러졌네 뭐 범퍼가 문제가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고 해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외부의 부품 또는 이제 내부에 있는 부품들을 복원하는 과정들을 이제 뒤쪽에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기본 강의 때는 하지는 않고요. 핵심 정리할 때 저희가 이제 문제화를 만들어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기출 문제에서도 그렇게 지금 다 나왔었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수업을 다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강의 수들이 이제 저희가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하실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저희 과목 중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판금 관련된 거라든지 자동차 찌그러지면 우리가 수리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판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 뭐 자동차의 색깔이 있는 거, 우리 도장 관련된 거. 도장이라고 하거든요. 페인트 칠하는 거. 도장 관련된 게 죄송합니다. 제 쪽에 구조 쪽에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또는 이론, 대물 이론 쪽에서 이제 이론 내용 말고 일부,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물 이론 책에서도 뭐 보시면 뒤쪽에 보면은 약간 판금이나 이제 도장 관련된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핵심 정리할 때 용접, 판금, 그 다음에 이제 사고에 대한 이제 복원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핵심 정리할 때 저희가 한번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기출문제 이제 에서 이제 풀거나 또는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부분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챕터 14는 핵심 정리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에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일단은 뭐 전공자도 계실 거고, 아예 이제 뭐 자동차에 샀자, 나는 장롱면허에 운전도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실제적으로 1년, 2년 준비하시고 다 합격을 하세요. 진짜. 본닛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라이트를 운전할 때 라이트 와이퍼도 어떻게, 내가 면허를 어떻게 땄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진짜, 특히 여성분들도 이렇게 합격하는 걸,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절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합격을 하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에는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뭐 보통 이제 시간적으로 뭐 할애를 하게 되면은 뭐 수십 시간을 저희가 이제 기본 강의에 대해 이제 할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앞쪽에서는 교재를 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뭐야. 저희가 어릴 때도 엄마 아들한테 이제 말을 배울 때도 뭐 눈, 코, 입 이 얘기할 때도 얘가 눈이야, 얘가 코야, 얘가 귀야, 뭐 노래도 만들고 저 눈, 코, 입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처럼 모든 뭐 학습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말을 배우든 단어들이 다들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여기에서 우리 자동차에서 나오는 수만 가지 또는 수십만 가지의 부품들에 대한 단어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앞쪽에서 제가 좀 시간 할애를 조금 많이 할게요.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기본 바탕을 잘 이렇게 해놓으시면 기본 강의에서 한 중간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진도를 빨리 이렇게 지금 나갈 거거든요. 그때 이제 쭉 이렇게 따라오시면,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 나중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렸죠? 범위가 너무 광대해요. 엄청 많아요. 저도 막 한 번씩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이제 얘는 어디서 튀어나와서 할 정도로 이제 문제가 이상한 데서 튀어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대부분 7에서 한 8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7에서 8문제 정도. 작은 점수로는 한 문제 10점짜리에서 소 단위로 묶어가지고 2점에서 5점짜리로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갈로로 해가지고 갈로 안에 단어를 끼워 맞추는 이런 문제, 작은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시험이라 했어요? 서술 시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점에서 많게는 30점 정도 해서 전체 100점, 100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써 주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100점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7문제, 8문제 한다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우리 핵심 정리할 때 저희가 우리 문제풀이로 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200문제가 넘어가요. 기출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수문제로 따지게 되면 더 많이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얘는 제끼고 이제 하지를 못하니까 저희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또는 이제 기본 강의에서 이제 이 과목을 처음 접할 때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좀 접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요 몇 개를 좀 적어놨어요. 그게 이제 보시면 뭐 학습 방법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다 정답은 아닌데 제가 이제 뭐 수년간 이제 조금 강의를 해보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한테 뭐 좀 뭐 의견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가 몇 가지 적어놨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출 문제. 문제 유형을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제일 뒤쪽에 보시면 1회 때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2024년도 47회까지 문제가 실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7번, 1번부터 8번 뭐 몇 가지 이제 유형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내용을 쭉 나오게 되면 대부분
저희 감옥에서는 이론도 조금 비슷한 패턴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제 구조 감옥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자동차의 부품이라든지 또는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련된 거 보통 우리가 이제 장치라고 얘기하는데 장치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그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게끔 이렇게 대부분 서술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이제 대표적인 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ABS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장치 중에 전자 제어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잡히게끔 뭐 상세한 건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요. 만들어 놓은 전자제어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ABS.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또는 안티 스키드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ABS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또는 서술하시오. 뭐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든 또는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시스템에 대하여 상세하게 해놔요. 개요 또는 이제 뭐 정의, 장단점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특징 또는 여기에 대한 각 부품의 역할 그러니까 이런 부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람을 치면 사람 심장은 뭐예요? 피를 뛰면서 피를 이제 우리 온몸에 이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눈은 뭔가를 보게끔 한다. 입은 뭐 우리 먹는 데 쓴다. 말을 하는 데 쓴다. 이런 것처럼 자동차에서도 각각의 자기네들이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은 어떻게 적으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문제의 배점에 따라서 목차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적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목차로 이렇게 지금 적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때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요.